자, 마바 구문덕회 8강 역시 경덕여고 1학년 진도범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pite부터 먼저 볼게요. 자, despite the popularity of e-books입니다. despite 하는 표현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래서 전자책의 popularity,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prefer, 선호합니다. 뭐를? printed books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전자책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인쇄된 책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making printed books, 자, 인쇄된 책을 만드는 것은, 그럼 책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은 뭐를 의미한다? cutting down trees, 나무를 자르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여기 mean이라는 단어 다음에 ing가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면 의미하다 이런 뜻이고, mean 뒤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의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하다. 그래서 조금 살짝 느낌이 좀 다르죠, 의미가. 자, but 그렇지만 on Argentine children's book, 자, 아르헨티나의 아동용 도서, 뭐라고 불리는, My father was in the jungle 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요, can actually be 실제로 turned back into a tree 합니다. 보통 turn back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 어디로 돌아가다 이런 뜻인데, 아, 뭐 돌리다 이런 뜻인데, 지금 be가 들어갔고 이리가 들어갔으니까 돌려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무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반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 변형 포인트나 아니면은 문장 집어넣기 포인트로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making it from acid free paper and with non-toxic ink 합니다. 지금 여기서 making으로 시작했고 중간에 콤마 들어갔으면 일단 분사 구문 쓰는 거는 맞는데, 지금 주어가 더 publisher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making이라고 해야 되지, made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것을 만드는데 중성지, 즉 산성이 없는 걸 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성지, 페이퍼까지 넣어서 중성 종이와 그 다음에 뭐와 함께 있는 독성이 없는 잉크와 함께 만들어서 이 출판업자들은요, 확신시켰습니다. 뭐를 확신시켰느냐? 안 보이냐 이거. 자, 전체 책이 is environment friendly 하죠. 환경 친화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 친화적이다. 자, 그러면 seeds, 씨앗들은 또한 쑥 이렇게 꿰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그 책의 페이지로 이제 꿰매어진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it can be transformed. 그것은 변형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무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it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안에 씨앗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일단 그들이 finish reading the book. 자, 책 읽는 것을 끝내고 나면, 근데 지금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모르죠. 그럴 땐뭐 하시는 게 좋냐면, 얘가 지금 접속사로 쓰였으니까 일단 뭐뭐 하면, 그럼 콤마 다음에 나오는 주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자,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난 것을 끝내고 나면 얘네들은요, all encouraged, 권고받습니다. 뭐 하도록 권고받아요? to water its cover 하니까, 그것의 표지에다가 water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게 되면 물을 주다니까, 그것의 표지에다가 물을 주도록 권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뭐 하도록 권고받아요? in a sunny spot 하니까 햇볕이 드는 장소에다가 놓도록 권고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put은 지금 누구랑 병렬 구조냐 하면은 water랑 병렬 구조. 됐죠? 자, 그래서 placing the book in the dirt, 흙에다가 그 책을 놓아요. 자, 뭐할 때? When the seeds begin to sprout 하니까 그 씨앗들이 발아하기 시작할 때, 발아락하는 건 싹이 트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싹이 트기 시작할 때그 흙에다가 그 책을 놓고 나면 아이들이 그런 다음에 그것을 nurture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nurture 하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사전적 의미는 뭐 양육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게 기르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like any other plant 하니까 어떤 다른 식물만큼이나 그것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although this is just a one-time project. 이것이 one-time이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일회성입니다. 자, 비록 그것이 이것이 일회성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이 출판업자는 희망합니다. 뭐를요? 이 일회성 프로젝트. 됐죠? 그것이 will make people, 사람들을 알아차리게끔 하도록 만들 거래요. 뭐를요? 그 자원을요. 자원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차리게끔 만들 건데 이 자원이 어떤 자원? 필요가 되어지는 뭐 하도록? 일상의 어떤 용품들, 즉 책과 같은 일상의 품목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가 되어지는 자원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문제가 어휘 문제였습니다. 어휘 문제. 그래서 만약에 주제 제목 쪽으로 간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책으로 나무를 만드는 특이한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주제나 만약에 주제나 제목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약간 순서 변형,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문장 집어넣기 변형 이런 것들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일 위에서 despis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즉 주어동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 덩어리만 들어갔지만 여기 although도 역시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가 뭐뭐 하지만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뒤에는 주어동사 나와있다 하는 접속사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바 8강 1번은 요정도 하고요.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when considering the causes of road rage, road rage. 자, 도로에서의 분노의 원인을 considering, 고려해 볼 때,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때, 저기서는 고려하다지 여기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must remember that,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 인간은요, territorial 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erritorial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용사로 지금 쓰였잖아요. 굳이 직역하지 않으면 영역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는 그래서 뭐가 출제 가능하냐? 빈칸 추론 일단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 이후에 저 다른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빈칸 추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we are protective. 우리는 보호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을, 밑에 스페이스예요. 공간을 보호하고, 그리고 may act,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요? 공격적으로 행동할지도 모르죠.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침범하게 되면 공격할지도 모른대요.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뭡니까? 개인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공간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서와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친하더라도 그거는 잘 안 해요. 가족끼리도 그런 거 잘 안 해요. 아, 물론 어렸을 때 빼고. 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의 자동차와 그 다음에 그 영역은 즉각적으로, 아 다시 할게요. 우리의 자동차와 그 영역, 즉 즉각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영역은, 그럼 우리의 자동차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요 지역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 extension,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개인 공간의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다영이가 지금 요 앞에 중간 자리에 딱 앉았어. 근데 옆에 가방을 뒀지. 그 가방이 이소연이가 딱 가방 빼고 앉아버리게 되면 기분 더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가방 놔둔 곳까지 자기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자동차가 invade, 침범하게 된다면 이 영역을 침범해요. 뭐 함으로써? By cutting us off, 그러니까 우리를 막아버림으로써 침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take step,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take step이란 말은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해요. 얘도 살짝 빈칸 예상 하나 잡을게요. 얘도 살짝 빈칸 예상. 자, 그래서 그러한 시도는요, may include, 뭐가 포함될 것입니까? 그러한 시도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의 헤드라이트, 즉 전조등을 번쩍거리거나, 아니면은 sounding our horn, 우리의 경적을 sounding 하거나, 울린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침입자를 chase off,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자동차 앞에서 쭉 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여기도 앞에 자동차 있거든요.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자동차가 들어와가지고 끼익 이렇게 막 끼어들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자신의 공간 영역이 차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공간까지 다 이렇게 차지한다고 했을 때 입마 들어오게 되면은 왜 그러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약간 빵빵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공간 띄워도 들어와도 신경 안 쓰는데 뭐 다른 사람은 뭐 신경 쓰겠죠. 그래갖고 약간 좀 성격이 좀 포악한 사람들은 아 진짜 왜 들어온대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래서 뭐 운전을 할 때는 뭐 누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운전할 때는 교회 목사도 욕한다고. 옛날에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는 our irritation 우리의 분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이러한 분노 또는 화를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요? In more aggressive ways 좀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뭐를 사용하면서 나쁜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making offensive hand gestures 그러니까 공격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하면서 어쨌든 공격적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대요. 자, 비록 이것이 단순히 뭐가 된다 할지라도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It could make the situation.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럼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공격적인 행동들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mak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를? 그 상황을 극단적으로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서 이제 어법 체크 하나 하자면은 여기 make 사역 동사 그 다음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짝 맞추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 문제는 원래 문제가 순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문장 집어넣기를 뭘 해보면 될까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뭐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 예상될 만한 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생각해 보냐면 차라리 어떤 어휘 변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instinctua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dangerous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어휘 변형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주제나 요지 쪽의 문제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강의 5번. 자, 8강의 5번은 조금 쉽게 접근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 분노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볼게요. 자, imagine that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를요? You ask a man for directions and he gives you a rude response.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남자에게 방향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길 찾는 거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가요 당신에게 주는데 뭐를 줘요? 무례한 반응을 줘요. 자 예를 들어서 다영이가 저기 누구한테 저기 저 KT 사거리 KT 건물 있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가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저 보이네 저! 저 보면 되나? 저 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럼 듣는 애가 놀라겠죠. 이 아저씨 왜 이래? 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추정할 것입니다. 뭐를? He has an unpleasant personality. 뭔가 불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아 진짜 저 아저씨 성격 더럽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요. might have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뭐를? Some terrible news. 그러니까 끔찍한 뉴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대요. 뭔 뉴스냐? Severely affected his mood 하니까 그의 기분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끔찍한 뉴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끔찍한 뉴스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끔찍한 뉴스라 하면 좀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한 걸로 갈게요. 그 아저씨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제 그 확인해 보는데 꽝 맞았어. 그래서 기분 더러워. 그 와중에 다영이가 길 찾는 거 물었어. 그러니까 저 있잖아 이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요런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것은 아, 그 남자는 원래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아마 기분에 영향을 안 좋게 하는 어떤 뉴스를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반응은 may have resulted 이렇게 초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로부터 뒤에 원인 들어가죠. 이러한 상황들로부터 초래되었을지도 모르지 그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본성, 즉 성격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it is quite common, 꽤 흔한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성격을 비난하는 거, 뭐 없이요? considering situational factors, 그러니까 상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비난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 상황적 요소가 어떤 건데? may have contributed to his or her action.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있어가지고 기여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자, 요것도 일단 별표 치세요. 얘도 일단 빈칸 예상 좀 잡을게요. 자,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 없이 다른 어떤 그 사람 누군가의 성격을 비난하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되게 자주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what is especially interesting? 자, 근데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상황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또 다른 상황이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것입니다. While we often do this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종종 우리가 행동하는데 우리는요 거의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의 딱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저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 왜 성격 왜 그렇게 더러우세요? 이렇게 얘기하. 아, 내 지금 로또 지금 이래 돼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아라고 이렇게 상황은 얘기하면서 자기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기는 잘났다라고. 자, 그래서 when looking at our own action, 자, 뭐를 보게 될 때, 저기서 분사 구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보게 될 때 우리는요, believe, 항상 믿습니다. 뭐를? We have good reason. 우리는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럼 여기서 좋은 이유 하는 건 흔히 말해서 타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즉 for the things we do,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we are quick, 우리는요 되게 빠르대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판단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꽤 민첩하다 이런 얘기야. 딴 놈 뭐 잘못, 점마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뭐는 무시하면서 가능성 있는 그 기여하는 요소, 즉 가능성 있는 기여하는 요소들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관련해서 판단할 때는 꽤 빠르더라. 다시 할게요.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꽤 민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관대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빠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뭐예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성격만을 이제 뭐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원래 어법 문제였으니까 아까 상황적 요소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쌤이 잠깐 문장 개수를 확인해 보면은 한 7문장 정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흥미로운 것은 칸은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what is especially 칸 거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문장 집어넣기 예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이거 원래 문제 일치불일치예요. 일치불일치. 자, Fritz Follard was an American football player. 자, Follard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코치이기도 했죠. Who broke many boundaries? 자, 여기서 깨뜨린 사람이래요. 많은 경계들을 깨뜨린 사람이래요. 그의 경력 내에서. 사실 만약에 빈칸 문제를 좀 내고 싶을 것 같으면 핵심 내용이 지금 여기에요. 그냥. 자, 많은 경계들을 부숴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 경계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쭉 나오겠지. 자, 그럼 그 경계를 부순 것들은 언제 시작이 되어졌느냐? He joined the Brown University football team in 1915. 그러니까 1915년에 브라운 대학 그 미식 축구 팀에 그가 입학을 하고 난 후 입학을 했을 때 그게 시작되어졌답니다. 자, being African American,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어서 그 폴라드는요 wasn'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그의 팀원들에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시꺼먼 게 모자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술과 그 다음에 카리스마, 기술 하는 건 한마디로 경기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의 경기력과 카리스마가
그들의 어떤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팀메이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폴라드는요, 이끌었습니다. 이 브라운을, 이 브라운 팀을 to a record of 8 wins and 1 loss of the following year. 그러니까 다음 해에 8승 1패라는 기록을 어떻게 했어요? 이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에이스가 됐다 이런 얘기겠지. 자, 1920년이 되면서 폴라드는요, 최초의 아프리카계의 미국 쿼터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 미식축구계에서 이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아 이거 보여주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쿼터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상대방이 이렇게 가지고 윽 하고 공 이렇게 딱 하고 있어. 그럼 뒤로 공을 빼거든요. 그럼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던지는 사람이 쿼터백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던져줘야 되는 사람이라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뭐 달려가가지고 받아갖고 뭐 공을 뻥 차서 그 거기를 뭐 골대를 넘기든지 아니면 그 선까지 다 돌진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미식축구 룰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그래서 그 쿼터백이 되었어요. 프로풋볼 팀에. 그리고 이 사람은요, won the championship with his team. 그의 팀의 championship 경기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팀 이름이 아크론 프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해에 그는요, 최초의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헤드코치, 즉 감독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 경계를 깼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프리카계의 최초의 아프리카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쿼터백도 되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감독도 되었고 됐죠? 이 두 가지 요소예요. 그 경기를 깼다 하는 게. 자, 그래서 in the National Football League, 그러니까 NFL, 즉 National Football League에서 감독을 했대요. 그리고 he continued coach, 계속 코치를 했고 그다음에 플레이도 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코치도 했고 플레이도 했대. 이걸 뭐라 합니까? 보통 플레잉 코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죠? 선수 겸 코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별표입니다. 요거 분사 구문입니다. 이것도 그의 경기하는 날들이 뭐였다고요? Being behind him 하니까, 자, 그의 경기에서 뛰던 시절을 뒤로 한 채로 이런 얘기야. 요게 분사 구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폴라드 여기 주어 있고 얘가 지금 주어거든요. 근데 이 둘의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다르니까 놔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eing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 organize라는 단어, 이 동사들이 둘 다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원래는 뭐 이렇게 뒤로 하고라는 말을 접속사를 만약에 써버리게 된다면 뭐뭐 하면서 하니까 as, his playing, 그 다음에 days, 그 다음에 여기에 being을 뭘로 바꾸냐면은 was, 뭘로 바꿀게요? were behind him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접속사 빼고 his playing 다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were 하고 organized 과거 시제 똑같으니까 being 그대로 바꾼 거. 이 being은 생략 잘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작했어요. 시카고 블랙 호크스라는 데서 코치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 모든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전문 풋볼 팀이었대요. 그럼 아프리카인들 애들만 다 모았다 이런 얘기지. 자, 1928년에 그래서 폴라드는 마침내 1937년에 풋볼로부터 은퇴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예상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 많은 경계를 허물었다 하는 거 임마 빈칸 예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목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아까 말했던 he is playing days being behind him 하니까 요거 분사구문으로 영작하시오 하는 것도 출제 가능하며, 그 다음에 한계를 머문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말로 써라 할 때 두 개 있죠. 아까 최초의 쿼터백 그리고 최초의 감독된 거,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8강은 끝.